최근 몇 년 동안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이유 중 하나가 투기 세력이 이런 식으로 사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이 좋아 주택임대사업자, 제가 봐선 전문 투기꾼들이에요. 그 투기꾼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면서 서민들 집 뺏으라 그런 거예요. 뺏으라. 그래놓고 서민들한테는 전세도 못 살게 하고 월세 살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지 않나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한 정부는 사과했고 급기야 9월 13일 경제부총리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문제는 9.13 대책 이전에 구입한 120만 가구에게 여전히 모든 혜택을 인정해주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8년 이상 집을 팔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정부 정책 실패고요. 이미 등록돼 있는 이 혜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바로 그냥 중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래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그때그때 바꿔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을 올릴 수도 있고 세금을 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올바른 정책은 이거예요. 기존의 혜택은 새로 하건 하여간 그 혜택은 줄인다. 다만 기존에 등록했던 분들의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한을 주겠다. 그 사이에 팔 사람은 팔아라. 그러면 해결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러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전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최근엔 스타 강사들도 이런 비규제 지역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규제 지역 외의 지역에서. 자, 규제 지역이면 서울 전부 다 하고 수도권 일부, 대구 일부, 부산 일부죠. 거기만 임대사업 등록을 제한시키고 규제 지역 외에서는 혜택 다 있어요. 어, 다. 그럼 그런 데 소용이 가면 되겠지. 조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요. 정부가 대책을 내면 바로 분석해 법의 틈새를 알려주는 것. 스타 강사의 중요한 일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규제에 스타 강사는 똘똘한 한 채를 사라고 권유합니다. 이후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여러 매물을 처분하고 값비싼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서 강남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제조업 경기 침체로 어려운 경남 창원.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가 하면 아파트 가격은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이나 다름이 없어요. 최근 2년 새 창원 시내 집값이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 올렸어요. 창원이 제조업 경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조업 하셔서 또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이 지방 부동산, 그러니까 창원에 뭐 주거용 부동산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거를 재투자했는데 지금 서울 지역이 계속 올라간다고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는 서울의 아파트를 다 사셨어요. 만나보면 창원에 있는 집들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의 강남구 쪽에 아파트들을 다 현금으로 사셨어요. 그분들 한 개 단지는 아니고 강남의 똘똘한 한 채의 여파로 지역 아파트들의 수요가 줄었다는 것. 아파트 단지 마을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월영동에서는 제일 큰 아파트 단지고 실은 지방이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지방 서울의 아파트들 뭐 10억, 20억, 30억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방의 아파트들 뭐 다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파트들은 반토막 가까이 하락했고 서울의 아파트들은 거의 배 가까이 상승하니까 지방에 사실 없으신 분들을 더 실망감이 크죠.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의 부작용을 낳았고
서울 지방 간 집값 양극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고가의 주택 한 채는 규제로부터 계속 보호받아야 할까요? 1가구 1주택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 생각에 빠지니까 이게 또 많은 그 투기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갖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아타면요. 몇 달 사이에 수억을 벌었는데 1가구 1주택이니까 그걸 봐준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주택이든 토지든 부동산 가격 총합이 얼마가 됐을 때는 감세를 하고 그 이상에서는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단순화를 해야 똘똘한 한 채 문제도 풀리고 부동산 그 문제도 풀린다.